내과 선생들 1시에 회의 있는 거 알지? 그 속도로 먹어서 어떻게 참여할 수 있겠어? 신경외과 쟤들은 밥이랑 싸우나? 애 병원 식당이어서 망정이지. 가운 벗겨서 길바닥에 앉혀놨으면 영락 없이. 아, 밥맛 떨어져. 아유, 어떻게 매일 보는데도 적응이 안 되네요. 아유, 나도 칼잡이들이 다 그렇지 뭐. 그나저나 이따 회의 때 얘기하실 거죠? 뭘 또? 신경외과 쪽 병동 화장실만 싹 수리한 거요. 그건 그쪽 배관에 문제가 있어서라던데? 에? 뭔 말을 곧이곧대로 믿어. 배관이 문제면 왜 화장실 변기는 싹 다 비대 있는 걸로 바꾸고 인테리어는 호텔식으로 바꾸는데? 누가 옥시토신 옥선생 아니랄까 봐. 그니까 옥시토신을 호구 호르몬이라 부르는 거야. 진짜 그쪽에 비대 놨대요? 좋겠다. 아무리 신경외과로 시작해 성공한 병원이라지만 은근 차별 쩌네. 과장님부터가 다르잖아. 장지현 쌤 카리스마 봐라. 여자 몸으로 신경외과 과장직에 차기 부원장 후보까지. 말 다 한 거지? 아유, 같은 의대 동기라면서 참 달라요. 에? 아유, 부러우세요? 근데 네 사수가 장 과장이었음 넌 당장 아웃이야. 아! 병원 지하가 차트 좀 내려줘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아유, 넌 맨날 뭘 이렇게 묻히고 다니냐. 어디 봐요, 저. 어, 없네. 자.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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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지마. 아, 왜 이래? 아, 거 아무한테나 뭘 먼지 떠진 그런 거 하지 좀 말라고. 사람들이 오해하잖아. 아니, 그리고 이게 친절이냐? 오지랖지. 진짜 참나 그놈의 성질 머리는 대학 때나 지금이다. 아이 그 머리나 좀 어떻게 봐 귀신 같아. 아, 저 한선생 검사는 어떻게 됐어? 어, 저 둘이 한참 기싸움 중인 것 같던데. 내가 알기로는 일방적으로 당했다고 하던데 연속 두 번이나? 에이 기다려봐. 우리 주인아 선생 펀치는 좀 약해도 맷집이 좋거든. 그래. 그럼. 링 위에 한번 제대로 올려보지 뭐. 적어도 기권은 안 할 걸. 난 입 다문다. 오케이. 근데 좀 이상하지 않냐? 우리 이겨봤자 얻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 아유, 전이가 확 사라지네. 원하는 게 뭔데?